오늘 그쪽에 그 1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 할 차례다, 그제? 몇 페이지? 1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 그제? 대리행위의 하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출제하기 좋다. 출제자가. 그래서 항상, 그지? 출제자가 수험생을 위해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출제한다. 자기가 나중에 하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시험 문제 같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출제자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출제한다. 자기를 위해서 출제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그내 입장에 서서 생각해갖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고 항상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응? 그럼 요 대리행위 하자는 시험 문제 나오기 좋다 그지?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본인이 있고 그지? 이 상대방이 원래 해야 되는데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하잖아 그지? 그지?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하노? 상대방이 하잖아, 그지? 그럼 판단 결정은 누가 하노? 대리인이 하잖아, 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대리인이 어떻게 판단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지, 그지?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지만 전부 다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이게 대리 출발이지, 그지? 다시, 대리인은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 그게 대리야, 대리가. 그거 안 되고 대리 읽으면 어떤 사람 그러거든. 선생님, 대리 어려워요. 대리가 헷갈려요. 개뿔이다. 와. 이거 모르고 자꾸만 하니까 그렇다. 여기서 출발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제일 잘 되는 게, 그러면 이런 대리행위 하자는, 그러면 이 대리행위라는 것은 이걸 대리행위라 하잖아. 그지? 대리인과 상대방의 요 관계를 대리행위라는데 이 대리행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누구? 대리인. 아까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나오는 게 상대방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뒤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시험장에서 빨리 맞추려고. 시험장에서 쭉 읽어서 이해해서 맞춘다. 시험 떨어진다. 100%. 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내가 읽어갖고 이해하면 맞추긴 맞추는데, 손 올리세요. 한데 15개 남았다. 뭐세요? 손 올리세요. 하는데 15개 남았다면 시험 떨어지지. 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춘 거다 맞췄냐? 다 맞춘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손 올리세요 했는데 거의 다 체크까지 했잖아요. 그지? 마킹까지 했잖아요. 거의 90%는 합격합니다. 뭐 하세요? 손 올리세요 했는데 80번까지 다 풀었다? 거의 90% 합격한다. 손 올리세요 했는데 15개 남았다. 떨어진다. 거의. 손 올리세요. 7개 남았다. 깔딱깔딱이다. 점수하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다 풀었으면 뭐 한다? 그 사람은 합격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했을 거야. 시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거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빨리 해가지고 판단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게딱 읽어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찍어야지. 그걸 읽어서 이미 5개 다 읽었다. 이미 시험 떨어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막판에 가면 뭐냐면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러면 여기 또 그러고 문제 유형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왜 기억해야 하냐면은 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억해라는 거지. 그럼 요거 잘 되는데 대리행위 하자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단 말이지. 요거 잘 나온다. 누구를 사기했다? 본인을 사기했다. 자,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누가 하노?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지? 일단은 본인은 당해도 하는 거는 누가 하노? 대리인이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 하잖아요. 자, 대리는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그렇지. 그래서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누구도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이 행위한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끝. 요거 잘 된대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혼자 공부하는 사람 막 전화 오거든. 선생님 몇 페이지 펴세요? 폈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상대방이 본인 사기했는데 그럼 사기는 했는데 사기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왜 본인 취소 못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 그 사람은 뭐라는 말? 어디에 그 사람은 어디에 초점이 있노? 사기라는 말, 사기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취소. 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사기를 가지고 취소하는 이유는 왜 취소하노? 심리, 심리. 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심리, 심리,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안 미쳤다. 누구는 띵해도 본인은 띵해도 누구는 정상 대리인. 그렇지. 여기서는 대리인만 정상이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 사기 강박했다. 요거 잘 된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고, 누구?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됐습니까? 예.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전부 다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치? 그거 잘 됐나?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습니까? 두 번째 상대방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그럼 대리인에게 사기했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누가 결정하노?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당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아,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했다. 그럼 의사는 누가 결정하노? 빨리 대리인. 하니까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영향이 있고. 그래서 취소할, 대리인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또 요 단어가 중요하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유효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하노? 본인. 그럼 만약에 자, 대리에서 취소 사유,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은 다시 누구?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은 일단은 뭐다? 유효. 누구에게 기소하노? 본인. 그럼 유효한 거를 무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러노? 취소. 그럼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렇게 한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첫째 이미 대리 여러분 대리에서는 이미 대리가 오리지널이다. 예? 이미 대리에서는 누구만 취소할 수 있고 빨리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본인만 무슨 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무슨 또 별도의 수권이 늑자 뭐 특별수권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대리는 취소권이 없는데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됐습니까? 취소하려면 늑자 무슨 수권?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별도의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뭐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요거하고 똑같은 게 그래서 만약에 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누구만 빨리 본인만 짱짱짱 그 다음 요 취소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해제다. 무슨 죄? 해제도 일단 유효하거든. 그럼 유효 효과는 누구한테 계속하노? 본인. 그 다음에 해제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치? 되겠습니까? 취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내는데 요 본인이 요 대리인에게 팔아라 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거 잘 나온다. 무슨 죄?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 매도에 대한 거. 그러면 자 매도인은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상대방과 계약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도 있고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잔금기일을 뭐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해제권 취소권은 해제권 취소권도 포괄적이 될 거면 출제하는 사람 살짝 꼬시거든 여러분을. 그럼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았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도 포괄적 대리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OX, X. 해제권 취소권은 오직 누구만? 본인만. 해제권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 그치. 잘 나온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법정 대리인은 본인 띨빵합니까? 띨빵 안 합니까? 띨빵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무슨 권이 있다? 취소권이 있다. 요거 잘 낸다.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요 상대방 가지고 잘 낸다. 요거 하고 하나 더. 거꾸로 요 대리인이 잘 봐라. 그러면 막 하면 대리행위 하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다? 여울 때는 누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누구? 본인. 대리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누구만? 본인만. 시험 문제 나온다. 취소권이 있다. 그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런 건 거의 여우다시피 기억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누구? 상대방을 사기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냐 하면 누구한테? 본인에게.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누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도 이걸 뭐 선의 및 뭐 무관실일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나온다, 이게? 요 세 개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오면. 몇 개? 세 개. 세 번째는 아까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빨리. 자, 이제 한번 만들어봐라. 무슨 방? 상대방을 사기한 방. 그치? 했을 때 무슨 행위?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없다노? 확 미친다, 그럼. 틀려도 괜찮대, 이게. 틀려도 괜찮대. 항상 즐겁게, 기쁘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그제 아침에 집에 여기 올 때 몇 시에 오냐면은 집에서 5시 50분에 일어나서 씻고 오는데 됐습니까? 항상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온다. 무슨 마음으로? 됐습니까? 또 교통이 불편한 저 내려가지고 걸어오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항상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재밌지. 아, 이게 막, 그러면은 미친다. 진짜. 미치거든. 그냥 항상. 근데 뭐, 그, 미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 똑같거든.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또 좋은 일도 생기거든. 항상. 돈이 되든 안 되든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돈도 생기고 잘 나중에 막 여러분 그 다음에 막 계단 같은 데 올라올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만약에 아침에 올 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냥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있어도 되는데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는 거 하고 아 오늘 나는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뭐 민법 무슨권 대리권도 공부하고 아유, 일반 사람 대리하면 그냥 대리라는 단어만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거. 응? 그리고 민법 선생님이 중개사 거의 합격하면 법과대학 다닌 것보다 훨씬 낫다는데, 아, 참 내가 그런,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이런 긍정심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저 대학원 가잖아요. 대학원 가는 이유가 자기 자신감을 위해서 대학원 갑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70년대는 대학원만 나와도 그 가방 줄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요즘 대학 석박사 포화 상태거든. 요즘 박사 학위 받아도 노는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 근데 단지 뭐다? 자신감. 그럼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법 과목을 이렇게 많이 대한민국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법 과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없다. 해도 5천만 국민인데 그 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알아봐야 한 100만도 안 된다. 5천만 중에 100만. 뭐 옛날에 합격하고 공부했던 사람 해도.
그러면 어쨌든요,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상대방을 사용했다. 그지? 그럼 상대방은 의사는 누가 결정하노?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누구에게? 본인에게.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에게? 본인 또는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누가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의 및 무과실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한다. 예?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대리인이 사기한 사실을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요 세 개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번에 했잖아요. 대리인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경솔 공방 무경 했잖아요. 그제 경무대 본궁 했잖아요. 민법 제몇조 104조 불공정 법률행했을 때 주관적인 요건 이건 설명 안 해도 그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그렇지. 무슨데? 요거는 외워야 된다. 아니면 그저 헷갈려서 안 된다. 무슨데? 경무대. 지금은 뭐? 청와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을 때는 무슨데? 경무대.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요거 하면 된다. 요거. 이거 말고 또 많다. 한 8개 할 수 있는데, 마이 하면은, 됐습니까? 선생님 뭐 해요? 그렇지.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이런 거 나간다. 해볼까요? 많거든. 근데 여기서 나온다. 요렇게 해서 대리행위 하자 끝나고. 자,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까 누구를 기준으로 하노? 대리인. 아까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근데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까 요거 궁박 요거 하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또 한 게 있거든. 어디 있냐면 여러분 131페이지 밑에 맨 밑에 2항 그거 116조 2항 그거 잘 낸다. 어느 거?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끊고 찾습니까? 예. 다시 항상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그지?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줄치고. 그 두 개가 중요하다. 그럼 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한 때 끊고. 여러분 봐봐라. 경우 끊었지. 경우 끊고 누가 주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누구? 대리인이. 그치? 또 때 끊고 또 주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누가? 본인이. 그 이게 지금 문장이 막 세 개씩 네 개씩 막 연결돼 있거든. 여러분 한 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그래서 법과목이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법과목은 줄치면 안 되고 뭐 해라? 끊어라.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안 끊고 쭉 읽고 있거든. 모의고사 딱 칠 때 보면은 합격할 건지 불합격할 건지 딱 안다. 이게 합격 불합격은 실력이 아니고 그 습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위임한 경우 끊고 한 게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때 누가? 대리인이. 그 다음에 누구?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안사정 하면 이거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항. 이건 뭐? 과실. 131페이지 맨 밑에 찾습니까? 앞으로 제가 숫자 이야기하면 숫자에 기울여야 된다. 숫자 기울여야 131 찾았습니까? 빨리 다시 131페이지 맨 밑에 찾습니까? 예. 2항 맨 밑에 2항 다시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끊고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때 끊고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은 악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거 뭐 과실 관하여 끊고 뭐 끊고?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동그라미 부지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고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 이항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어떨 때 본인을 기준으로 하노?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을. 자, 근데 이 얘가 어떤 걸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죠? 요, 본인은 가, 이제 요 대리인은 을, 상대방 병인데, 본인이 지금 상대방의 물건을 산단 말이지. 만약에 본인이 직접 샀을 때, 근데 물건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환불하거나 교환하려면은, 요 지금 누가, 본인은 매수인이잖아요. 그지? 누구고? 매수인이고, 매도인인데, 물건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뭐 하거나,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환불을 무슨 죄, 해제, 또는 뭐, 교환, 완전물 극부하려면은,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어야 되거든.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대리인에 의해서 물건을 샀단 말이지. 본인이 샀으면 선임, 어쨌든 환불하거나 화자가 있어가지고 환불하거나 교환, 그걸 이제 담보 책임을 한다. 간단하게. 그럼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으려면은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만약에 대리인에서 샀단 말이지. 대리인이 그러면, 그럼 누가 선임 무과실이라 화자가 있다. 누가 선임 무과실이어야 되노? 빨리. 대리인이. 누구에서 샀으니까? 대리인. 판단 결정은 누가 하니까?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야 어떻게 하자에 대해서 누가 빨리 대리인이, 매도인, 본인이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서 산 경우? 대리인에 산 경우. 지금 그게 이제 이게 기본이다. 다시 누구에서 샀을 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샀단 말이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샀단 말이지. 그러면 하자가 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대리인이 뭐라야?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자, 근데 본인은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이라는 걸 뭐하고 있다? 알고 있고. 뭐하고 있고? 알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뭐다? 악이다. 근데 누구는 모르고 있다? 대리인은 모르고 있다. 그럼 정상적으로 만약에 대리인이 하자 있는 물건 샀다. 됐습니까? 그럼 본인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근데 알고 있는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지시? 대리인에게 지시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지시했다? 대리인에게 지시했단 말이지. 근데 누구는? 대리인은 하자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해가지고 샀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정상적인 대리 같으면은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본인은 매도인에게 무슨 책임? 빨리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는데, 대리인은 모르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했을 때는, 이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구? 본인. 선의 무과실인데 본인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누구의 선의 무과실을, 대리인의 선의 무과실을 누구는 주장할 수 없다? 본인. 왜? 누구의 지시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경우. 그래서 요 대리인의 선의를,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은, 이거 예를 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했단 말이지. 요 지금 상대방 집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다. 이 건물인데,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 같으면 이거 10억 하는데 지금 대지보다 낮은 데 있단 말이지. 대지보다 이 도로보다 낮은 데 있는 집이다. 어떻다? 빨리. 뭐가 안 좋노? 그렇지. 비가 오면 뭐가 발생한다? 침수가 발생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런 하자를 알고 있는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됐습니까? 예. 정상이면 얼만데? 10억인데 이걸 7억 이하로 너가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누구에게 지시?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그 본인의 지시에 따라 이거 6억 8천에 샀단 말이지. 그 하자를 누구는 모르고 있다, 빨리. 대리는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그 하자에 대해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와,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 근데 만약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왜? 선임이, 뭐가 하면은, 만약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는? 본인은? 본인이 지금 매도인이잖아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리인. 근데 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구? 본인.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누구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 조금만 복잡하면, 그러거든. 여러분, 시험은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요거 금방금방 하는 거 안 나온다. 금방금방 할 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재밌지만, 아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다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거?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건 누구는 알고 있고, 빨리. 대리는 모르고 있다. 그 본인의 지시에 따라, 얼마? 6억 8천에 샀단 말이지? 해도, 누구? 본인은, 잠깐만, 보통 정상일 때는 만약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대리인이 만약에 정상이다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빨리 있다. 근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했는데 대리인은 정상일지라도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누가? 본인이. 누가 이게? 상대방. 왜? 본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이, 그렇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이 항. 다시 한번 읽어본다. 경우 끊고. 나온다, 나왔다, 이 항 나온다. 아까 요거 나오든지 요거 하면 끝이다. 다시 뭐, 경우 끊고. 누구의 지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때. 누구는? 본인은 악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를, 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은 여기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고, 본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본인. 그럼 요 선의를, 선의, 그럼 요거는 선의다, 악이다, 빨리. 선의다, 악이다. 그렇지, 악이다. 오케이. 그런 말이다. 그럼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누구는 알고 있다? 본인의 지시에, 본인, 알고 있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샀다. 그럼 여기에 하자가 있어도 본인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 선의로 악의도,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그거 잘 나온다. 그거 기억합니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그지? 우리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럼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까 뭐, 궁박과 누구의 지시에 따라 빨리 기억해야 된다. 요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누구? 대리인.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다섯 번째. 여러분, 만약에 중요 부분을 차고, 중요한 부분에 뭐가?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는데 대리인이 착오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는 누구를 기준한다? 아니다. 요거는 중요한 부분만 본인을 기준한다. 됐습니까? 그럼 착오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 중요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대리인의 뭐, 대리인이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요거 중본 요것도 외워야 되겠네. 자, 본인을 기준한 거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다시 뭐 궁박과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다음 뭐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 다음에 또 그럼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으면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넉자 뭐 특별수권 잘하고 있다. 그치? 자, 봅니다. 133페이지 대표 이제 갑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C와 계약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 딱 빨리 읽으면서 거의 줄 세운다. 누구?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됐습니까? 시 소유 부동산 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 딱 읽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빨리 본인이 누구냐 하는 거. 주로 본인이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누구?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하니까 본인이 누구고? 그렇지. B, A, C 이렇게 빨리 읽으면서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된다. 거의 대부분 무슨 시인데? A, B, C인데 이거 이 출제자는 조금 혼나야 된대 이게. 이거 사법시험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개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요즘은 막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한다. 비겁하지. 거의 갑을 병 하면 갑은 누구? 본인, 을은 누구? 대리인, 병은 뭐? 상대방. 그치? 뭐 그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는 갑은 뭐?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뭐? 수익자 이러는데 가끔씩 을갑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출제 하고 나서 죽사발 나야 된다. 근데 요거는 무슨 AC? BAC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옳지 않은 거. A는 대리인입니다. 주어, 항상 주어 딱 끊고. A는 B를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이 행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뭐한다? 기소. 오. 맞습니까? 예. 그럼 A가 착오에 의해서 체결한 경우 A의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에 판단하여 됐습니까?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아까 중요한 부분의 착오는 누구를 기준하고? 본인.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착오와 중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누구? 대리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착오와 중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막 그런 사유, 그럼 중요하면서 뭐 중과실이 없, 대리인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그치? 그 다음에 A가 제한 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B는 신뢰익. 여러분 우리 손해배상 하면은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지 신뢰이익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신뢰이익은 여러분 계약법 가면 계약 체결사항이 과실에서만 신뢰이익이지. 그지? 신뢰이익 나오면 무조건 OX, X 이렇게 해도 좋다. 근데 자 다시 한다.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C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그대로 대리행위는 뭐하다? 유효고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A는 대리인입니다. A가 C를 사기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했다. C는 본인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다시 A가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끊고 끊어라. 자주 끊어라. 안 끊으면 미친다.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의 사기강박 사실에 대한 본인이 뭐 선의 및 뭐 무과실 즉 선의 악의와 뭐 없이 관계없이 B에 대하여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죠. 그제? 그래서 시인은 만약에 제목을 붙이면 누가 사기강박 빨리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지. 나올 때 칠판에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막 응용해서 나온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4번 확실하게 이해가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이해 안 가면 안 된다. 그 다음 A가 계약 당시에 부동산의 하자에 선의 무과실인 경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누구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A가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 B는 C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거는 있는데 요 5번을 또 고치면 하자를 알고 있는 누구? B의 지시에 쫓아 하면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로 한 문제, 그,
선생이 볼 때는 문제는 똑같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한 개, 이 다섯 개 만들 수 있다고. 다시, 5번 중요하다. 자,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 무과실인 경우는 누구에게? 본인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그러나 누구의 지시에 따라? 알고 있는, 하자를 알고 있는 누구? 본인의 지시에, B의 뭐에 따라? 지시에 따라 A가. 앞에 만약에 하면은, 없다로 고치려면은, 없다로 만들려면은, 앞에 뭐 붙이면 되노? 5번. 5번 없다로 만들어봐라, 빨리. 앞에 뭐가 붙어노? B, 하자를 알고 있는 B의 지시에 따라.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은 뭐, A가 선임 무과실인 경우에 또, B는 C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벌써 35분이나 지나가보다 이게 헹것똥돼. 미쳐버리겠습니다. 똥줄이 땡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강사하거든. 뭐가 빨리 가니까? 시간이 빨리 가. 저는 시간 빨리 가면 그래서 뭐 앞에 강의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막 마누라하고 한방 붙고 와도 여기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편하거든. 어? 그래서 강의할 때가 제일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 강사하는 거지. 근데 마누라하고 한방 붙었는데 여기 와서도 계속 생각나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지?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복대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은 뭐 천천히 하니까 좋을 것 같아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무슨 대리? 복대리. 그 대리형이 하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또 아까 저 대리인이 만약에 중요 백구조 차고는 아까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만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본인. 그 다음에 차고와 중과실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럼 본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하고?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있고? 대리인이 뭐가 있고? 차고가 있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으면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본인만.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좀 만약에 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많이 샀을 때 하자 본인이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선임 및 뭐라야? 무과실. 그지? 근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하고 누구는 알고 있고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선임 무과실일지라도 그런 경우는 누구를 기준하니까? 본인을 기준하니까 본인은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지? 그거 가지고 된다. 아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간다? 복대리. 그지? 감이 잘 된다. 요거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저번 주 오늘.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복대리. 우리 여기 다 합격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저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1차는, 2차는 제가 그 손을 뻗칠 수가 없잖아요. 그지? 1차는 여러분 왜 뭐 학개론하고 학개론 셈하고 저하고만 합치면 여러분은 1차는 무슨가? 통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 할 수 있거든. 그지? 자, 무슨 대리? 복대리인데 이건 중복복을 이야기한다. 무슨 복? 중복. 자, 잘 봐라. 대리는 무조건 이 삼각형이 돼야 된대. 삼각형이 안 되면은 안 되거든. 그럼 이런데 요걸 대리행위 대리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희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참 기분 좋게 왔습니다. 오면 아, 또 오면은 여러분 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막 이 다른 데 돌아다니 보고 이러면 이러면 뭐지? 어. 진짜 진짜라니까. 자, 그다음에 요 대리니 대리는 누가 선임했노? 본인이 선임했죠. 요 대리니 또 복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게 하는데 그럼 결국 복 대리인하고 누구하고 하노? 상대방. 이 그림이 돼야 되니. 근데 누가 선임하냐면은 요 복대리는 자 요거 중요하다. 반드시. 그지? 요게 중요하다. 선생이 사이코로 변할 때는 아 저게 뭐하구나
그치. 아, 하고 외워야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대린 자기 이름으로 승인. 이름으로 승인합니다. 누구를? 복대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도 중요한데, 스님이 핵심이다.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됐습니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스님. 스님. 핵심 단어. 스님 하는데, 그럼 자, 요 복대리는 누구, 누가 스님 한다? 빨리. 대리인이.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스님? 대리인. 하는데, 요 복대리 상대방하고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렇게 나온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나오면 OX? X.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들었다,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본인에게 달라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핵심. 항상 나오면 요거까지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대리인이냐, 대리인이냐 하는 거 딱 할 때 문장 안에 제일 중요한 거 빨리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 그 두 개가 핵심. 끝. 학생들은 학생들 가릴 때 한번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가도 알거든. 근데 어른들은 살짝 이야기했다. 선생 언제 했어요? 막 이렇게 한대, 이게. 진짜. 그래서 어른들하고 하면은 막 이게 빨리빨리 못 나간다. 이게 딱 두 개가 핵심이다. 스님 하면 누구? 빨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한다. 누구를 대리한다? 그렇지. 그 두 개 나온다, 여기서. 딱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스님 하는 것 같아. 스님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스님 하잖아, 그지? 무슨 시?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대리인이 또 그거 잘 나온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하면 OX, X. 대리인이 행위, 대리인이 행위한다고 해서 대리행위가 그 한 사법시험에도 한 다섯 번 넘게 나왔다. 다섯 번, 제가 말은 다섯 번이지만 한 수십 번이 나왔다. 무슨 템을 묻는 문제고? 시스템이지. 대리행위라는 것은 오직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것을 무슨 행위?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 자, 아까 선임 누가? 대리인. 하지 않아요, 그지? 그럼 또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럼 자,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지. 본인이 복대리인 하면 OX, X.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했다. OX, X고 본인이 선임하면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이렇게 간다. 예? 그럼 반드시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고.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은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요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아. 예? 그럼 여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는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데 공통 빨대라.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 전부 다 갖다 들이대라. 법정 대리 같으면 법률균형 삭제 폐지 박탈. 임의 대리 같으면 뭐 수권행위 철회하면 복대리는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하고? 소멸. 자, 생사 여탈권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이 지고 있다.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수권행위 철회? 대리인이 수권행위 철회 또는 뭐 공통. 대리인 사망 여기 들어있잖아, 그지?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파산, 복대리인 뭐, 성년 후견 개시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하고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예?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했어도 여전히 누가 선임했노?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 선임했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빨리 복대리인이 마음에 안 든다. 안 가면 제대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한다. 그러면 누가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권행위 철회하거나 해임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수권행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뭐 그 사람 지금 뭐 해가지고 띨빵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라고 통지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근데 뭐 누구의 지시에 따라 선임했는데 본인의 지시에 따라 선임했는데 요 사람이 뭐 띨빵하다 해임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경우는 대리는 아예 책임 안 진다. OX, X.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한다. 어떨 때만 책임진다. 아까 해임하지 않았거나 뭐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뭐 진다. 책임진다. 끝. 그게 이제 시스템.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잘 내는 거 딱 두 개. 아까 선임, 빨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거 나온다. 그거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자, 그럼 요 대리인에는, 아까 저, 항상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생사 여탈권, 선임 감독상의 책임 누가 진다? 빨리, 대리인. 끝.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요 대리인이 복대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빨리 할 때는 빨리 딱 집중해서 시스템을 깨야지.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빨리 할 때는 무슨 템을 기억하려고? 시스템. 합격할 수 있다. 해야지. 공부했으면 해야지, 그지? 그럼 요, 대리는 두 가지가 있죠. 어? 임의 대리인과 뭐,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그럼 요, 복대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인데, 자, 임의 대리인과, 원칙은 임의 대리잖아, 그지? 우리 대리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하면 무슨 대리를 가리킨다? 임의 대리, 그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뭐, 복임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원칙적으로를 다른 말로 한번 고쳐봐라. 아니, 원칙을 다른 말로 고쳐봐라고. 어? 공부 좀 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단어는 외워야 되는 중요한 단어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은 뭐 원칙적으로, 예? 되겠습니까? 예. 원칙은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 누구? 본인의 동의.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상. 그래서 여러분 막 제가 어떤 데 말 빨리 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9월달이나 이런 데 가면 빨리 해도 다 알아듣거든. 왜? 아니까. 그냥 처음 할 때 말 빨리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 다 하고 시스템을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선생님, 말 빨리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 능력이지. 그때는 빨리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건가?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그치. 참 중요하지. 공부는 항상 내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누구를 기준으로? 시험은 누구?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가?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하든 말든 어? 시험. 그래서 시험이다. 시험은 누구의 동의?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원칙은 무슨 건 없다? 복임권 없다. 근데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자, 그러면 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말로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동의 부득이한 사유,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돼야 되는 그 기본.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자, 잘 봐라. 있다. 요거 누구 책임하니?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건너뛰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대신에 무조건 머진다. 그렇지. 그럼 요거는 임의로 복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뭐진다? 그렇지. 그런 걸 자꾸 공부해야지. 자기 책임하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책임하에.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는 대신에 뭐 많이 진다?
책임진다. 그러면 임의로, 그럼 자기만 법정 대리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거꾸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슨 건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는 선임 했을 때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음대로 임의로 문제가 있거나 없건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단, 요 중요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 임권 행사한 경우, 다른 말은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 그럼 이 과실 책임을 또 어떻게 했냐. 민법은 아까 말을 바꾼다. 막 말을 바꾸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미치겠어요. 어려워해서 한 사람은 국어. 국어다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마음 편하거든. 근데 뭐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지. 과실 책임진다. 과실 책임은 잘못이 있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그걸 뭐냐면 선임 감독상의 뭐 선임 감독상의 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 끝. 다 끝났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법정 대리는 책임하면 뭐라고 해야 되노? 무과실 현하면 안 된대. 그 다른 학원에는 다 그래 설명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책임하면 세부류. 몇 부류? 세부류. 그래야 시험에 맞춘다. 안 그러면 한계로 무과실. 다른 학원에서 막 선생님이 여우라고 법정 대리 무과실 하면 쭉쭉 사발난다. 그걸 언제 가능했냐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나오거든. 직접 하면 무조건 과실. 다시 뭐 임의든 법정이든 임의는 무조건 과실이다. 직접 해도 과실. 복 대리는 선임 해도 무슨 실? 과실. 그럼 법정 대리는 몇 개? 빨리 세 개. 법정 대리 직접 했다. 복 대리는 선임하지 않고 직접 뭐 과실.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는 선임 뭐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뭐 과실. 땡. 세 개. 법정 대리는 책임한 머릿속에 몇 개 기억하고 있어야? 세 개. 법정 대리는 직접 한다 뭐 빨리 과실. 복 대리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책임하에 복 대리는 선임하면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는 선임 하면 뭐 과실. 그렇게 해야 시스템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 그냥 여러분 시험 출제하는 사람 이거 채 알죠? 채. 어? 채 알잖아요. 예우로 뭐 콩이 요래 걸려 있거든. 그럼 머릿속에 든 것처럼 보여도 출제자는 뭐 하는 사람? 글치에 확 다 빠진다. 예. 불안해.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거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출제 막 흔든다. 자기 마음대로. 네, 제발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하면 안 되고 출제자는 뭐 하는 사람? 흔드는 사람. 흔들어라. 네 마음대로 흔들어라. 대신에 나는 뭐 추합격. 그렇게 하려면 이따만하게 해야지. 흔들고 싶으면 그럼 안 빠지면 추합격. 빠지면 뭐 죽사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법정 대리는 책임하면 머릿속에 몇 개? 세 개. 끝.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복 대리는 됐습니까? 복 대리는 임의 대리는 예외에서 선임되었던 안간 법정 대리인에서 선임되었던 요 복 대리는 승질은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임의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이게 복 대리는 그럼 복 대리는 임의 대리인과 똑같이 뭐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퍽퍽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굳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한번 해보면 138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갑니까? 138페이지. 그지? 복대리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 타당하지 않는 거. 찾습니까? 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해야지. 국어가 확 빨리 돼야 된다. 공부해보면 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거든. 선생님 나는 옛날에 똑똑하고 난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나 천 선생님 만나고 나서 내가 찔빵한 줄 처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
그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다른 말로 뭐 자기 책임하에 복되는 선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복되는 인을 선임한테 끊고 자 원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다 무슨 과실? 무과실이지.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뭐진다? 책임. 자 선임했을 때 핵심 단어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이 있다. 그게 틀렸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정 대리는 항상 무과실, 언제나 무과실, OX, X, 어떠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무과실이 아니고 뭐, 과실. 이게 국어가 그죠? 애매하지, 그지? 막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기출 문제거든. 대표예제는 전부 다. 지금 됐습니까? 예. 선임한테 언제나, 항상, 언제나는 다른 말로 무슨 상, 항상 반드시 책임진다. 함으로 OX, X. 그지? 아까 무슨 사유로 빨간 거, 뭐,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뭐,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되는 선임할 수 있고,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지고, 복대리는, 자, 복대리는 주어, 뭐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지? 근데 선임은 누가, 선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선임? 대리인. 대리한다 하면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그거 조심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잠깐 쉬었다가 갑니다.